한방의 3대 명약은 청심원, 공진단, 경호권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청심원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꽤나 대중적입니다. 시험을 본다던가 면접을 본다던가 너무 긴장될 때라던가 다양한 방면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왕 청심원의 성분을 보면 산약 감초부터 건강까지 10가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한약재가 들어가고 특히 성분 중에서 사향로루 분비샘에서 나오는 사향은 정말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심원도 가격에 따라 3,000원부터 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이루는데 청심원의 원래 규격에 사향이 정말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대체 물질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청심원과 같이 경호권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경호권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중장년층을 타겟팅해서 요즘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명의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의 수많은 처방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한 처방이 경호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호권은 원래 우리나라 약이 아니라 중국 송나라 때 홍준이라는 의사가 묶어 정리한 홍씨 집헌방이라는 책에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진액을 보충하는 마른 기침 치료제인데 보약 같은 개념으로 바뀌었죠. 명나라 때 이천이라는 의사가 설명한 경호권을 보면 첫 번째로 인체 내의 정수를 보충해주고 늙은 이를 젊어지게 만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들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병이 오래돼서 허약해지신 분들에게 보강시켜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정신이 맑아지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오고 네 번째로 두세 번 복용하면 종일 배고프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먹어본 바로는 체력은 올라가나 흰머리가 나고 배고프긴 배고픕니다. 어찌됐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보약으로 먹을 수 있는 경호권은 재료가 무지막지하게 많고 구하기 어려운 청심원과는 다르게 재료가 인삼, 생지황, 복령, 꿀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네 가지 재료만 있으면 경호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권은 가정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과 동일한 퀄리티는 아니겠지만요. 경호권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만큼 그 비율과 만드는 방법이 네이버에서도 손쉽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다르게 경호권은 제조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생지황 960g, 인삼 90g, 백복령 180, 벌꿀 640g으로 해서 약을 고루 섞어 달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가 4개밖에 안 되지만 4개를 구하러 또 밖에 나가는 건 귀찮습니다. 하지만 요즘 쿠킹 박스 같이 한 번에 때려넣고 쉽게 만드는 것을 공략하는 업체도 있더군요. 쿠킹 박스는 업체에서 이렇게 재료를 다 손질해서 하나의 상자에 넣어서 요리를 보내주고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호권을 만드는 것은 쿠킹박스로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푸른 케어라는 업체를 이용하는데 다른 업체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권을 만들려면 정옥 세트라는 것을 사시면 됩니다. 홍삼 4년삼과 6년삼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4년삼 세트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를 더 느끼고 싶다면 6년근 세트로 가시면 됩니다. 원하는 가격대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홍삼 6년근이 가장 사포닌의 함량도 많고 괜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홍삼 6년근, 정옥 세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원래 기본적인 가격은 73,000원인데 이 가격으로 받으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온라인 쇼핑하다 보면 옵션 선택하면 가격이 늘어나는 어찌 보면 장난질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홍삼도 분말로 오고 꿀도 잡화꿀이 아닌 아카시아 꿀을 선택, 지황도 생으로 오면 갈아서 착즙을 해야 하니 귀찮으니 지황즙으로 바꾸고 여름이니까 아이스 포장까지 한다면 79,500원이 나옵니다. 이 가격도 부담스러우시다면 4년근 홍삼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약회사 경호권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4년근으로 했을 때는 56,500원이 나오므로 더 가성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호권은 오크와 슬로우쿠커 그리고 밥솥 등을 이용해서 일정한 열량을 가해주어 가공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적이지만 만든 경호권은 뭐 제약회사에서 만든 스티포장과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경호권은 일정한 열을 가해주어 법제해주면 만들어집니다. 법제는 약효를 늘리고 독성을 줄이는 과정인데 주로 물이나 불을 이용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열을 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달고나를 만드는 과정, 고기를 굽는 과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고기를 구우면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노릇노릇 구워져서 우리가 더 소화하기 쉽게 맛있게 바뀝니다.
한약재를 이런 식으로 법제하면 우리 몸에 좀 더 유익한 성분으로 바뀌고 독성이 좀 더 빠집니다. 물론 강해지는 한약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굳이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단지 말고 다이소에서 공병 같은 거에 소분하셔서 놔두시면 좀 더 위생적으로 놔둘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싸게 만들었을 경우 79,500원에 경호권을 만들게 되는데 경호권을 만드시면 30에서 40일 정도는 드실 수 있다고 업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두고 매일매일 먹을 게 아니라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경호권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의 경호권과는 동일한 퀄리티는 아닙니다. 다만 가성비 있게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시중 제품들은 하나하나 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 의약품 품질을 맞추기 위한 공정 과정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일반 의약품 경호권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관장 홍삼과 비슷한 느낌으로 재료와 품질이 좋은 건 정말 알지만 항상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홍삼도 있기 때문에 선물로 받으면 좋고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싼 이런 느낌의 제품이랄까요? 경호권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추가적으로 인삼과 생지황 그리고 복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루하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홍삼은 진생 라딕스 루브라라고 부릅니다. 인삼에서 만드는데 아까 전에 열을 가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색이 바뀝니다.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르며 이게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셔야 합니다. 보통 홍삼 제품들은 이렇게 함량을 표시합니다. 정확하게 진세노사이드가 얼마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온 제품들은 그냥 홍삼 맛의 어떤 대충 그런 느낌인 제품인 것이죠. 정말 홍삼과 인삼의 기능을 하려면 진세노사이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삼에서 홍삼이 되면 없던 성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홍삼만의 차별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삼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유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데 3개월 연속 복용하지 말라고 교과서에서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홍삼 파트에는 안 적혀 있는데 홍삼도 인삼에서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성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연속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권을 드신다면 3개월 연속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한약이나 약을 3개월 먹고 휴직을 가지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지황입니다. 지황을 쓰기도 하고 숙지황을 쓰기도 하는데 숙지황을 만드는 방법은 술, 사인, 진피로 포제 가공하면 성분이 생기면서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5 하이드록시 메틸, 2 퓨라 알데하이드가 생겨납니다. 지황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계열은 이리도이드 계열인데 어려우니 생략하고 지황이라는 식물의 패시브가 잘 썩습니다. 이래서 옵션을 선택할 때 지황은 착즙해서 아이스 포장을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잘 썩는 지황의 특성 때문에 즙을 바로 짜버리고 아이스 포장하는 게 여름철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지황은 보혈 강장 작용이 있어서 남자 보약에도 들어가는데 숙지황이 육미 지황 안에 들어갑니다. 은근히 지황과 잘 맞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판매하는데 아마 싸게 구하시면 한 포에 500원에서 600원대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남성용 보약을 약국에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복령입니다. 복령은 균사체인데 소나무에서 자라는 일종의 버섯과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멍장이 버섯과에 속하는 복령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 붓기를 빼주는 기능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몸이 붓는데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에 붓기를 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서있어서 다리가 붓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령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자양강장작용과 항염증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약해진 육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알러지 기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복령을 보면 이뇨작용을 하고 몸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한약재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꿀은 뭐 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한약재들이 얽혀서 유익한 기능을 하는 경호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경호권을 살펴보고 경호권을 싸게 먹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경호권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